우리 대담한 인터뷰에 대담한 질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문단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좀 대신 여쭙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의 이번 출마가 대선 출마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흑기사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경선의 끝까지 가서 정권에서 큰 직책을 맡기 위한 계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네. 아, 뭐 불쏘시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페이스메이커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불쏘시개, 흑기사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불쏘시개. 밥할 때 불쏘시개가 없으면은 불이 붙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그 밥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아. 그 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이 그 밥을 야 어느 사람한테 진짜 일꾼한테 먹여서 일 좀 부리 먹을까? 이걸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낡은 리더십의 지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의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닫힌 클로즈의 개념의 지도자한테 맡기겠습니까? 열려있는 정말 새로운 지도자한테 맡기겠습니까? 답답한 지도자, 쿨한 지도자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이 그 밥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어느 일꾼한테 먹일 건가는 두고 봐야죠. 백승현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은 지금까지 선거 불패 이런 기록을 갖고 계신데 그 선거들의 경험이 오히려 대선에 너무 무모하게 뛰어들게 한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기적적 승리를 기대하십니까? 전 늘 일에 도전할 때 그 무모하다고 이렇게 겉으로 보지만은 한 번도 쉬운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기는 무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심지어 경남도지사 같은 것도 경선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역국회의원이 다 상대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고의 립서비스가 이번에는 이름만 알리고 다음에 나서려고 하느냐.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도 그랬나요? 그때도 그랬죠. 오. 그래서 그 경선 날 결과를 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줄곧 세운다고 민심이 그걸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국민의 바라는 그 진정한 변화에 그 바람들, 그 요구가 당심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를 자랑한다면 좋다. 세대 가치의 싸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장작이라도 결을 모르고 때리면은 아무리 힘신 사람 때려도 안 쪼개집니다. 그런데 탁 맞으면은 결이 맞으면 쫙쫙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나마 제가 그걸 쪼갤 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는 가지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모든 걸 던져서 도전하고 그 진심이 보였을 때 저는 승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비법입니다. 대중적 지명도나 당내 지지세 모두 아직은 약한 듯한데 승산 없는 대선에 출마한 것은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판단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태호의 존재 가치는 미미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은 박근혜 벽이 아니라 국민의 벽이고 그 국민의 벽은 진짜 뚜껑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이 아픈 가슴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진짜 또 새로운 뭐가 없나 진짜 답답하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답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답이 보이면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 민심은 늘 요동친다. 네. 이렇게 봅니다.